대통령 선거가 목전입니다.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그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한 건 2012년에 있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계속 해왔는데,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2012년 초에 당시 용산 세무서장을 맡고 있던 윤우진이라는 분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부장검사였었던 윤석열 씨가 자기가 평소에 우진이 형이라고 부르는 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도 굉장히 좀 화려했지만 자신의 친동생이 또 그 당시 대검 중수부의 또 부장검사였어요. 지금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윤대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윤석열, 윤대진 이 두 분은 쌍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윤, 소윤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두 분이 뭐 친밀도가 뭐 남달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윤대진 씨의 친형, 윤우진 씨를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판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인맥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변호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어쨌든 2012년에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윤우진 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것을 확증지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윤우진 씨가 쓰는 휴대폰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윤우진 씨가 2012년 8월 20일 날 처음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 출두해서 그날 딱 5분 조사받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음에 와서 제대로 조사를 받겠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후에 윤우진 씨가 대낮에 홍콩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에, 그것도 이제 뇌물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마 처음이지 않나 사건이.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경찰은 뭐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하게 모양새에 빠지게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여튼 도피 생활 한 8개월 정도를 하다가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이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외에서 공직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돼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5년 초에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윤우진 씨를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윤우진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당한 것이 부당하니까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또 제기했고요. 거기서 또 이깁니다. 이겨서 이분은 다시 이제 국세청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이 사건이 2019년 7월 달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당연히 2012년에 있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 사건이 주요한 검증 포인트가 됐고요. 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할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오전 질의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저에게 본인이 윤우진 씨에게 자신의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했었던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자기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윤석열 씨하고 나눴던 26분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녹음했었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저에게는 2012년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 아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총을 지금 걸은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어?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어?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어?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어? 예. 일단 네가 지금 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예. 어?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저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예, 예, 어? 예.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어?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예.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어쨌든 고위공직자로 나선 사람이 7년 전과 다른 발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뉴스타파는 이제 보도를 결정을 했고요. 인사청문회 당일 밤 저희가 이제 영상 리포트가 좀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일 밤에 이제 그 보도가 나갔고. 2012년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고 있죠. 2012년 청문회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윤석열 씨가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사람이었죠. 검찰총장 후보 임명이 적절하다라는 뭐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을 때였는데, 하여튼 그럴 때 이제 뭐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간 거죠. 뭐 뉴스타파에 이제 항의 전화가 많이 왔고, 그 당시 저희 뉴스타파의 후원회원이 3,000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 보도를 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타파의 전체 구성원들이 많이 좀 놀라기도 했고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뭐 새록새록 납니다. 뭐 그렇지만 뭐 저희 뉴스타파는 그 당시 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뉴스타파의 존재 이유가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충실히 알려드리는 게 뭐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간 다음에 이후에도 그 윤석열 씨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명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윤대진 당시 이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자에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성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본인이 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검사가 검찰주의자인 게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기자주의자입니다.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빠졌죠. 본인이 본인의 직업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한다면 타인의 직업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법과 원칙을 말하는 윤석열 씨가 자신의 친동생 같은 후배 검사 한 명을 보호하겠다고 기자에게 거짓말했다라는 말을 저렇게 버젓이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이제 자멸감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7년 전과 다른 발언이 있었는데도 이제 그냥 무야무야 지나갔는데 뭐 어쨌든 저는 제가 보도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벌어졌었던 논란이었기 때문에 이 논란에 좀 종지부를 찍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 윤석열 씨와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남석 변호사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씨가 세 분이 이제 입을 맞춘 듯이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윤대진이었지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만나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우진 씨 측에 만남을 계속 요청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제가 윤우진 씨를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로부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는 증언을 제가 이제 받게 됩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남석이 문자 보내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드렸다고 그 얘기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나요. 지가 보냈다고 안 했어요? 나중에? 안 했다니까요. 끝까지? 예, 끝까지.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정원을 받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였는데 저는 좀 많이 놀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하면 기쁘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2012년에 취재했었던 게 윤석열 씨의 주장처럼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보도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작년 12월 달에 그것도 12월 31일 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왜 이제 와서야 이제 보도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이유 없고요. 대화를 나눈 뒤에 윤유진 씨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보도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좀 해왔고 그 후로도 이제 제가 윤유진 씨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설득을 해왔고 그런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왔고요. 최근에도 이 보도를 하기 한 3, 4일 전에도 제가 윤유진 씨를 만나서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본인은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소개해준 건 맞다 이 말을 했고 저는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 보도를 어쨌든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윤유진 씨가 어쨌든 저런 그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저분도 이제 인권이 있는 분이고 저분의 의사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 6개월 정도가 그렇게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윤유진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이 당일날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본인은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뭐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그런 주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수긍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씨의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본인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2012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분이 뭐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저렇쿵 제가 말을 섞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건 뭐 자신의 뭐 개인 입장이니까. 두 번째, 여당 의원들이 그 당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수긍을 해줬다. 근데 그거는 저는 여당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기자고. 저는 언론 보도로 본인이 거짓말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해 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수긍을 했던 안 했던 그거는 뭐 저희 뉴스타파의 입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남석 변호사가 2010년 당시에 윤우진 씨의 형사사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 주장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이미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 당시 검찰을 취재하고 있었던 조원일 기자가 낸 리포트가 있습니다. 윤 총장이 뇌물수수 혐의자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둘 중 한 사람은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 2012년에 그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윤우진 씨에게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에도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근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될 변호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윤우진 씨가 본인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이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변호사였지 국세청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남석 변호사는 그 당시에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자 윤 후보자는 또다시 입장을 번복합니다. 이번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형사사건, 즉 경찰이 수사한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에 선임된 게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윤우진 씨를 대신해 국세청의 서류를 받아주는 송달 대리인 역할만을 맡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사건 수사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세청이 파면 처분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주목할 내용은 국세청이 형사사건 변호인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서류를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윤우진은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남석은 국세청의 통보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고 국세청 통보를 윤우진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윤우진 측은 이남석이 단순 송달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사건 변호인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청문회 당시 거짓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국세청 문서를 송달해주는 역할만 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파면 취소소송에서 이남석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사였고 송달 업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는 당사자의 진술이고요. 한 사람은 아무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사람의 진술인데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뻔하잖아요. 뭐 당사자 말이 맞겠죠.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에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 뉴스타파의 조원일 기자가 쓴 기사를 꼼꼼히 한번 꼭 보시라. 그러면 본인들이 낸 해명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알 수 있게 되시면 해명을 한 번 더 해주시라. 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에 내가 윤우진 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윤우진 씨와 내가 본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까지 쓰던 차명 핸드폰에서 굉장히 많은 윤석열 씨와의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는지 이런 통화 내역을 저 같은 기자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8일 날 그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이런 보도를 할 때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희는 지금도 같습니다. 누구 편 드는 언론 아니고요. 저희 뉴스타파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차없이 취재하고 보도해왔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